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김기범입니다. 먼저 토목학과를 전공함으로써 기사 자격증을 꼭 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사 시험 날짜가 미뤄져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미뤄진 날짜만큼 더욱더 공부하여 이번 기사 자격증에 합격하여 정말로 기쁩니다. 이번 필기시험 1차 난이도는 작년 기준으로 하여금 비슷한 수준이거나 쉬웠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리학 부분은 신유형 문제들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2차 난이도는 쉬운 편으로 속하였고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푸셨다면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알고 있는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말고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반복 숙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강의를 들으면 자주 나오는 문제나 유형을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문제들은 보자마자 단번에 풀 수 있도록 연습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르는 이론, 아는 이론이라도 강의를 통하여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하여 유형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풀이 과정에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락 기출문제 해설을 통하여 알고 가는 것이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성국 교수님의 JSK 공식들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취약한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응용역학 파트인데 이 두 파트에서 점수 미달이 날까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성국 교수님 덕분에 전략 과목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하여 평점 또한 높아져 가채점 당시에 합격 안정권에 있었습니다. 먼저 후배 학습자분들을 위하여 조언을 하자면 토목기사 시험은 점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점수 미달 없이 평균 점수 60점을 맞추는 시험입니다. 자신이 어려워하는 분야를 먼저 점수 미달 없이 끌어올리는 게 우선적이라 생각하고 그 후 전략 과목을 통하여 평균 점수를 올려 합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